제가 목하고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뭐 직업상 촬영이 있어서 또 촬영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엄마의 봄날 같은 경우도 촬영으로 지방에 다니니까 이렇게 멀리 다닐 때는 뭐 4시간, 뭐 3시간, 차 막힐 때는 뭐 5시간, 6시간까지 장시간 차 속에 앉아 있으니까 사실 목도 굉장히 뻐근하고 허리 통증도 너무 심하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차 오래 타면은 저는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차 타고 나면은 그 다음날 저는 굉장히 뻐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의실 박사님 뵐 때마다 허리랑 목 좀 안 아플 수 없냐고 하소연을 했더니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평소 생활 습관을 한번 바꿔보라고. 사실 그게 근데 어렵잖아요. 지금 저렇게 또 인터뷰하다 보니까 허리를 이렇게 피고 항상 앉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척추를 바로 이렇게 잡아주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원장 선생님께 제가 항상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노래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이거 현빈 씨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번 써보라고 하셔가지고요. 그게 아마 닥터신 머리를 부탁해, 허리를 부탁해 되게 시초였다고 할까요? 항상 이 목하고 이 어깨 주위가 딱딱하고 좀 뻣뻣해서 뭐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뭐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해주고 하는데도 잘 풀리지 않고 통증이 좀 심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때도 유독 좀 불편한 점도 많고 그러니까 잠도 깊게 못 자고 앞으로 누웠다가 막 뒤로 누웠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심하게 뒤척이면서 잤어요. 그런데 이제 심의실 박사님께서 저를 위해 만들어주셨던 그 베개는 어디 하나 눌리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바로 누워도 편하고 옆으로 누워도 편하고 뭐 다음날 몸이 가볍고 개운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베개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보고 이 베개를 사용한 뒤부터 저는 몰랐는데 코 고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 어깨, 머리까지 막 뻐근하고 통증이 있으시는 분들 혹 목디스크나 일자목, 거북목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강추합니다. 신규철 박사님께서 제 허리를 위해서 개발해 주신 그 닥터신 허리를 부탁해는 시중에 다른 허리 받침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푹신한 느낌보다는 단단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용 처음에 했을 때는 좀 아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변형된 척추 있잖아요. 이게 이제 C자 곡선의 척추로 돌아오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누워서 TV 보면서 처음에는 한 15분 정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적응을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시간을 늘려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20분, 30분? 어떨 때는 저 자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허리베개에 이렇게 작은 돌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시원해요. 마사지 효과 같은 것도 있고 등이랑 이렇게 허리에 가끔 이렇게 뭉치잖아요. 이 뭉친 근육도 풀어주고 강화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뭉친 것도 풀어주고 이렇게 강화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생활하는데 너무 좋고요. 일단은 통증이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이 또 배우가 이제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사실 발성도 안 되고 근사한 옷을 입어도 화면에 멋지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닥터신 허리를 부탁해를 쓰고 나서부터는 자세도 교정되고 허리 건강에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앞으로 제 허리는 닥터신에게 부탁하려고요.